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품, 소유권, 속도계.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홍보물, 출입문, 등산계.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술대, 메밀묵, 비행장.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총, 초고속, 코감기.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치전, 올리브, 골판지.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포자기, 녹음기, 사생활.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구, 좌충우돌, 피조개.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등생, 생중계, 여행객, 시궁창.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복점, 이상향, 무도장, 현충일.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